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역대하 말씀도 끝을 향해서 달려가죠. 역대하 3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무릎을 꿇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한 차례 유월절을 거국적으로 일으킨 왕에 대해서 묵상한 바가 있죠. 여러분 어느 왕이었습니까? 네,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때이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크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므낫세와 아몬을 거쳐서 또이 영적인 열기가 시들해졌죠. 자,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때 뭡니까? 우리가 어제 묵상한 대로 잃어버렸던 율법 책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월절이 회복되는 말씀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역대기 기자는 특별히 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참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이러한 반복을 지금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예배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사실 이것이 역대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과연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현장 예배가 지금 당장 완전히 열린다면, 여러분, 과연 코로나 이전의 예배자들이 그대로 다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숫자가 절대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 예배를 향한 우리의 중심이 지금 현재 얼마나 살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 시절의 유월절 기록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시야 왕 시절의 이 유월절 기록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미묘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의 기록은 유월절을 남북 온 이스라엘 땅에 널리 홍보하고 이 알리는 일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보발꾼들이 막 열심히 달려서 그 사명을 감당했었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시야 왕 시절의 기록은요, 좀 더 내부적으로 외부 홍보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내실을 잘 탄탄하게 다졌는가, 어떻게 하면 내실을 더 탄탄하게 다져서 이 유월절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바로 이 관점에서 지금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 스타일은 전도 집회 혹은 전도 축제 행사와 굉장히 비슷한 접근법이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을 내어서 외부 홍보에 막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린다, 이런 전도 축제를 가진다, 와보라, come and see. 그런가 하면 요시야 스타일은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가지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교회 내부적으로 양육과 훈련에 전념하는, 기초를 다지고 내실을 다지는 그런 스타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교회 전체 사역의 균형이죠. 한편으로는 외부적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균형 있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면요, 이 요시야 왕은 가장 먼저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아멘. 요시야는 가장 먼저 이제 제사장들을 불러서요,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여기서 격려한다는 것은요, 힘을 강하게 실어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의 그 표현과 여러분 같은 단어입니다. 요시야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직분을 맡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훈련이죠. 강해지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해지기 위해선 뭡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접어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서 훈련을 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여러분, 요시야가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고 있죠.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요시야 왕이 이 레위 사람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여호와 앞에 구별되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자. 지금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상기시키며 묵상케 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오늘의 삶이 나에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제자로서 날마다 물으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레위인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을 이어서 훈련시키죠.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왜 구별되어 있어야 하죠?
레위인들이 왜 성결해야 합니까? 왜 온 이스라엘을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이 바로 이 사명에 수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둘째는 주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요시아의 훈련 속에서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제자 훈련의 본질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묵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 옆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이러한 난처하고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이것을 최고의 교육 기회로 삼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뭡니까? 레위인들이 구약의 시대에 열심을 내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주된 이유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핵심 메시지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이유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내년 이제 2021년을 앞두고 사역 지원서를 기도하면서 작성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절히 믿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사실 여러분 매년 연말이 되면요 모든 교회마다 전쟁이에요. 어떻게든 사역을 권하려고 강권하는 이 교역자와 어떻게든 이런 교역자의 전화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이 성도님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 눈치 작전이 벌어지는 기간이 바로 이 12월 한 달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섬기든 그것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니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과 현장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더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년에 여러분 지원하실 사역을 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을 섬길 것이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역자, 담임원들과 순장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모든 중보 기도자들, 우리 교육부의 사역부와 이 시까지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